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 주시기까지 세상도 사랑하셨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아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온 우주에 있을까? 하나하나 꼽아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기에 태어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르침과 평화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고 다리 저는 자가 고침을 받는 그 생명의 현장 속으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이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에게로 구름떼처럼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그렇게 주 예수께 나와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고 믿고 따르면 하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갈급한 그 영혼을 쫓아 예수님에게 나왔으나 하나님의 필요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자신을 드리는 것에는 서툴고 어설플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무리를 먹일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은 너무 작고 하찮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원 5천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빌립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200명의 하루 품삯거리 요즘에 우리 방식대로 따진다면 3만 불어치 빵을 사다가 먹여도 그 무리들을 조금씩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그렇게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기에 이것이 뭐 하나님 일하는 데에 필요할까? 나는 내 영혼이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령의 복을 주시고 내 생활의 복을 주셔야지 나의 것을 간구하는데 하지만 한 어린아이는 달랐습니다.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한 5불 정도 되는 런치박스 하나 달랑 있는 그것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전부인 것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의 필요를 따라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오병이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버거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심령 속에 우리를 아로새겨 넣어주는 말씀의 생명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병의 비밀을 푸는 열쇠, 첫 번째 열쇠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자신을 드릴 때에 오병의 비밀은 풀어집니다. 3만 달러어치의 빵을 구입해도 부족할 형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섰을 때에 우리의 가진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컸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5달러 정도의 그런 한 끼 식사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하고 작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린아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심령,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보며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아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길은 오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며 죄와 죽음이 정복하여 지배하고 끌고 가는 이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연 만물보다 더 복잡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본다 하면서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필요를 본다 하면서도 내 가진 것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죄와 사망에 묶여져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병의 비밀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풀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그 오병이어를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손에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만왕의 왕,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우리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보니 하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의 눈이 열려지고 하늘은 뻥 뚫려 전능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과 지혜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손에서 이런 놀라운 생명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축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죄 없다, 너는 의롭다, 피값으로 산 자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식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3만 달러 주님의 일 앞에서 나는 5달러 주고 있는 인생인데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주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하나님의 법의 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의 그 풍성함을 가지된 우리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라 가서 나누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끊임없는 하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들도 나아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이 곧 나의 살과 피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서 우리들도 우리의 살과 피를 붙여준 영혼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나누어 주어 봤는데 곧 지치더라고. 힘들어. 그러나 5달러 있는 거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5달러 또 생기면 좋은데 5달러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달러도 없어요. 전에는 포도나무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하니까 금세 없어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의 것으로 주님의 것을 하려니까 그냥 지쳐버립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나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있는 오병이어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타다 남은 부지기만도 못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아궁에 불쏘시기라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화력이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방식, 내 지혜, 내 시간, 나의 타이밍으로 했을 때에 돌아오는 것은 타다남은 부지기만도 못한 그러한 나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포도나무에 가지되어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으며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넣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며 전능자 하나님 의지하여서 한 번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복종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365번을 그렇게 한 번에 하루씩 행해왔더니 365일 1년을 그렇게 5달러씩 끊임없이 사용하며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발자취 속에 오병이어의 생명의 역사가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책망하시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더 이상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사람들을 적대자로 삼지 말아라,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 사람을 적대자로 삼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가진 것, 배운 것, 갖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은 포도나무의 생명 공급이 가지된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오병이어처럼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소용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병이어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우리들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영혼들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 우리 주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죄와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이 땅의 죄와 죽음을, 불순종의 세력을, 원수 마귀를 불못에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하늘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펼쳐내십니다. 그 영광된 나라 가운데 오병이어 된 우리들 함께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보며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생명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에서 영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와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것처럼 그렇게 심겨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오병이어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령 속에 도장을 사귀듯이 그렇게 우리를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살과 피를 붙여준 영혼들에게 나눕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생명 구원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가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와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주 예수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